저는 올해 만 53세 28년차 교사입니다. 저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제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더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가 아파트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그 당시 저희는 그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월세로 산다는 것이 아내에게 창피함으로 다가갈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나쁜 일은 뭉쳐서 온다고. 저도 오랜 시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술자리에서 담배도 피웠죠. 저는 굉장히 많은 담배를 피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게 돌아온 것은 고혈압과 당뇨라는 이름표가 달려있는 병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이 있었습니다. 건강과 배움,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다짐했습니다. 2020년, 다들 아시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좋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회식도 멈췄다라는 겁니다. 아, 잘 됐다, 잘 됐어. 그러면서 저는 그 좋아했던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것들을 하루에 다 할 수 있다라는 PDF 다이어리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앞뒤 안 가리고 구매합니다. PDF를 구입하고 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PDF 다이어리에 보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는 그 세 파트를 크게 나뉘죠. PDF 다이어리를 기록하면서 저는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 맞습니다. 저는 4시부터 9시까지 행동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다 하고 어떤 날은 뭔가 빠지고 빠진 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PDF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 어떤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루틴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일상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들이 있다는 것들 다들 아시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상과 루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PDF 다이어리가 해결해 줬습니다. 플랜, 그에게는 그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그 내용에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두, 실천에는 실천한 행동들을 시간에 맞게 기록을 하고 넘버링을 하고 형광색 펜으로 칠했습니다. 처음에 검정색 펜으로 했던 행동들을 그냥 두서없이 기록했을 때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보면 아 그럴듯한데? 라는 것과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발전을 이뤘다라는 생각이 뿌듯했습니다. C라는 부분, 이 부분은 다른 다이어리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의 행동들을, 그날의 계획들을 돌이켜서 짚어본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의미는 오늘의 행동을 거친 내일의 행동들이 좀 더 내게 맞게끔 수정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처음 저는 시에 반성의 내용을 적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반성보다는 저의 긍정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에는 그날에 있었던 평범한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흔적, 발자취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 때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게 제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제 몸에도 이게 체화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들은 미라클 모닝, 독서, 생각하기, 매일 달리기, 식습관 조절, 이런 좋은 습관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을 내 몸에 최적화시켜주는데 획기적으로 도와줬던 것들이 PDS 다이어리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시작이 아니면 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PDS 다이어리는 제게 가벼운 시작의 가치를 알려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루지 못한,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들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PDS는 가르쳐줄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막 돌입하신, 들어가신 분들에게 자그나마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